조선 독립을 열망한 불량 학생으로 검거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강상규의 내면. 그는 개인 일기에 장지 실현 10년간 예정이라는 글을 남겼다. 조선 독립을 이루기 위한 10년간의 계획표였다. 글을 작성한 1939년 첫해 육도 삼략과 같은 병서를 읽기 시작해서 지도를 구입해 전국의 요지를 조사하고 무기 제조수를 터득하고 동지를 규합하는 한편 지원병을 모집하고 적의 군사시설을 파악하면서 부자들을 교섭해 군량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1948년 일촉즉발의 형세를 갖춘다는 내용이다. 일본과의 일전을 치르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야! 이게 뭐야? 집에 가서 봐. 혼자 봐야 돼. 강상규는 함께 독립을 꾀할 동지를 찾기 위해 몇몇 동기들 대상으로 은밀히 설문지를 돌렸다. 그가 직접 작성한 설문조사지에는 귀하는 지금 행복한가 불행한가, 지금 조선에 대해 슬프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 또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무엇인가 등 14개의 문항이 들어있었다. 일본 경찰에게 이 내용은 무척이나 불온한 것이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온문서 인식시처령에 따르면 인심을 혹란한다. 즉 그 광범위하게 공공의 안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용어들, 뭐 가장 슬픈 것이 뭐냐, 또는 장래 희망이 뭐 어떠냐라든가, 또는 현재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든가,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불량한 거죠. 일본의 사법당국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희망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행위 자체도 범죄시했다. 강상규의 편지를 받고 강상규의 설문조사지를 받았던 이철주는 강상규가 검거되기 이전 이미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불안했습니다. 비밀 결사에 몸담고 있었다는 혐의였다. 네. 나는 조선인 해방투쟁 동맹이라는 비밀결사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가 몸담았던 조선인 해방투쟁 동맹이란 무엇이었을까? 임원빈, 박찬호, 송태경 등 경기중학교 학생 10여 명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1940년에 결성한 비밀조직이었다. 이철주도 그 조직의 일원이었다. 사상휘보는 일본 검찰이 사상 사건을 효과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간행한 공안사건 자료집이다. 1930년대 항일운동이 수그러들자 발행이 중단됐던 이 잡지는 1940년대 들어 발행을 재개한다. 이는 그만큼 비밀결사들의 활동이 많아졌으며 청년들 사이에 항일의식이 퍼지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한다. 이후 일본은 미드웨이, 과달카날, 사이판, 괌, 필리핀에서 연이어 패한다. 이 시기 대부분의 항일운동은 무장투쟁론으로 선회한다.